우리나라 3보 사찰인 승보종찰 송광사의 고려 말과 조선 초기 당시 위상을 짚어보고 고려 나홍 선사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특별한 학술 대회가 마련됩니다. 송광사와 보조사상연구원의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보조국사 진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연구에서 역대 송광사 고승들로 연구외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4일 송광사 사자루에서는 특별한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여말 선초 송광사의 위상과 나홍의 법맥이란 주제로 고려말 조선초 선종을 이끌었던 3대 화상 중 나홍 선사의 중심을 둔 연구가 발표되고 토론이 펼쳐집니다. 그동안에는 보조 스님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되어 오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번에는 여말 선초에 있는 우리 송광사 주지로 계셨던 나홍 스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좀 연구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마 원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후신으로 추앙받는 나홍 선사를 집중 조명하는 만큼 국내의 대표적인 석학들이 모여 머리를 맞댑니다. 또 고려 말 조선초에 관해서는 한인교 선생님이 이쪽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선생님 모시기 좀 어려웠을 텐데 아무튼 저희가 상고 초려해서 모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철원 교수와 강호선 교수 등 나홍 선사의 사상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섭니다. 아울러 자연 스님 등은 지공 화상의 고려불교 영향 등을 발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나홍 스님을 선양하는 데 의의를 두면서 역대 송광사를 거쳐간 고승들로 연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홍 스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상이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한국 불교계에 축소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나홍 스님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특히 이제 이 송광사가 그 보조 스님 이후에 16국사들이 소위 이제 배출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선 초에 이르면은 동방 제일 도량, 즉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량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나홍 스님이 이 주지로서 하셨던 그런 역할들이 재조명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송광사와 보조사상연구원은 이번 특별학술대회와는 별도로 오는 11월에는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